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늘 또 1부의 문이 이렇게 열렸어요, 팀장님.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로 6시로 바꾼 게 이제 좀 적응이 돼가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단 두 번 만에 이렇게 적응을 하신다고요? 적응력이 정말 빠르십니다. 네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저희 1부와 2부로 동물상담 119가 2시간 연속 방송이 됩니다. 1부는요, 지금처럼 6시에 진행이 되고요. 2부는 7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1부,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동물상담 119를 알차게 꾸려 주실 예정이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 금요일이 한 주의 마무리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한 달의 마지막인데요. 아, 오늘 진짜 어제 장만 보면서 오늘 유종의 미를 정말 거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역시 세상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완전히 진짜 현기증 나는 장세인 것 같아요. 뭐 급등과 급락이 하루만 해도 계속해서 뒤바뀌다 보니까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잘 끝났으면 또 연휴를 편하게 보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막중한 임무를 띄고 개인 투자분들의 힘든 종목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에 현기증이 나셨으면요. 지금 저희 종목상담 119에서 조금의 안정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 나면 제가 오늘도 돌림판 돌려서 힘내시라고 한 달간 또 수고 많으셨다고 좋은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아, 나는 이 종목상담 119 이 시간이 아무리 2시간으로 길어졌다 해도 짧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좀 더 비법도 궁금하고 다양한 궁금증들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장중에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로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문자로 링크를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링크 누르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로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공부에 대한 또 열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죠, 네. 네, 그래서 공부 영상, 제 강의 영상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원해요, 주린이에요. 이렇게 이제 공부에 대한 열망,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두 분을 추첨해서 교육 영상 팍팍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 영상도 문자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월 그 어떠한 장이 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오늘도 1시간 동안, 연속 방송이니까 2시간이죠? 2시간 동안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상담 119 더더욱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오늘 시장 역시 개인 투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쉽지 않았을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뭐 전문가가 됐든 경제 패널분이 됐든 변동성 장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세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른 영향을 국내 증시가 받아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원인은 네,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장기 금리가 폭등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황을 보는 팁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가파른 우상향 랠리를 보였다가 지수가 많이 출렁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뭐죠? 지수가 꺾여서 이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꺾이지 않고 좀 버텨주기는 할 것이냐, 요 부분인데 그걸 판단하려면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던 힘이 무엇인지 이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아시고 있지만 지금 국내 시장이 올려진 것은 뭐 실적이 좋아서, 경제가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풍부한 유동성,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려졌죠. 그럼 지금 이 지수가 버텨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실적? 경제 지표? 아니죠.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돈의 힘이 계속해서 버텨주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 경제 기사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가장 주목할 것이 유동성이에요.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회수될 것인지 아니면 풍부하게 남아있을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 예탁금 추이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은 이 유동성의 향배에 따라서 버텨줄지 무너질지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관련된 기사, 플로우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시황을 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금리 관련된 이슈가 다음 주에도 시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증시가 최근에 흔들린다고 해서 계속 하방으로 가진 않겠죠. 또 파월 의장이 어떠한 그 립서비스라도 좀 보여주면 또 시장이 반등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미국 국채금리 추이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흔들릴 때 하락 추세로 갈 것인지 단기적인 흔들림에 그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바로 환율이에요. 자, 우리 증시가 폭락할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폭락합니다. 보통은 증시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다? 저는 이때까지 그런 시장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말은 뭐죠?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면 시장에 있어서는 경계태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4% 정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다음 주까지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한다. 그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떨어져도 원달러 환율은 안정된다라면 시장의 하방 경직성, 재반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자, 종합하자면 다음 주에도 미국의 국채금리, 유동성 이슈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의 안정, 안정이 돼야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처럼 급등을 이어가면 그때는 시장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모든 매매는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읽는 법을 항상, 읽는 법이죠. 네, 읽는 법을 항상 이제 노력하고 또 시장에 투영돼서 시황을 읽으려는 노력들, 그런 공부들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 섹터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특징 섹터가 아니라 특징 종목이 되겠네요. 네, 기아차를 한번 볼게요. 핵심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과 전기차 분야의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기아차, 자동차 부품주가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뭐 협업을 하냐 마냐 이 부분 때문에 기아차의 주가가 출렁출렁 거렸죠. 근데 결국은 자율주행 부분을 뺀 다른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슈를 조금 더 봐야 되지만 기아차에 대한 실망감이 오늘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완성차 회복이 이제 판매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금 자동차 업체는 상당히 풍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해소돼야 본격적인 반등을 취하겠죠. 오늘 기아차의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많이 밀린 구간에서 60일 이평선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만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 8만 5천 원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 중요해요. 결국 시장이 흔들리면 대형주도 같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기아차를 투자하실 분들은 시장이 버텨주는지를 보시면서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개별주 한 종목 보겠습니다. MVH 코리아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현대 기아차에 주로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의 전기차죠. 네, 아이오닉 5 사전 계약 첫날 2만 5천 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동사의 인도 법인 수주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량 폭발 장대 양봉입니다. 윗꼬리가 달린 것이 약간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네, 상승의 힘이 네, 끝나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는 힘이다.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다음 주에 좀 시장이 안정된다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시황과 특징 섹터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시는 그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네,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QR코드에 대시면 화면 가운데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장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방 입장 바로 가능하고요. QR코드가 난 뭔지 모르겠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네, 제 이름 오현진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장중에 제가 시황, 종목 여러 가지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상담 119 네, 금요일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들쑥날쑥한 장세 때문에 머리는 측근측근 심장은 두근두근 하시다면요.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시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신청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다양한 채팅들 올려주시고 계신데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나를 애타게 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꼭 찾았던 그 해결책들을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가 여기 왜 서 있냐면요. 이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드리려고 서 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돌림판을 돌려서 오늘도 푸짐한 선물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조금 더 궁금한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을 넣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들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참여를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이뤄진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1부 6시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요.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정말 슬프고 아픈 내 계좌, 내 통장, 사이다처럼 시원한 해결책, 시원한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들으러 사이다 상담 들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연휴 이후의 시장에 대한 전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정확한 또 정보 제공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부터 한번 볼게요. 은행님께서 인사해 주셨네요. 네, 안녕 허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재익님 어서 오세요. 네, 이민환님, 박슬투님, 그리고 김듀듀님, 네, 주식이 왜 이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얼른 시장이 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런 시장에서도 또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려야겠죠, 제가. 네, 광민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현경린님, 네, 은별 앵커님과 오현진 팀장님하고 인사하고 싶어서 로그인하고 좋아요 눌렀어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칼바람의 눈보라님, 일단 종목 궁금하시니까 종목부터 바로 올려주셨고요. 김종수님이 유튜브 마크와 함께 네, 이데일리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로 온 내용도 한번 볼게요. 뭐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보내신 분도 계시네요. 네, 교육 영상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원한다고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추첨 두 분을 추첨해서 교육 영상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49님이
추첨해서 치킨 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만 보내시면은 네, 그 당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첨이 받으시려면 일단은 그 종목 상담을 뭐 해주셔야겠죠. 문자에. 그래서 궁금하신 종목과 뭐 비중, 뭐 매수가 이런 부분들 보내주시면은 문자 상담도 진행해서 네, 추첨해서 돌림판까지 그렇게 이제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상담도 많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목소리가 좀 밝으셔서 수익 중이신가요? 아니, 수익 중이었는데 네. 이익 실현을 못해가지고 지금 많이 손실 중이에요. 아, 네, 어떤 종목이실까요? 아, 지금은 다른 종목들이 많이 손실 중이에요. 지금은 약간 수익 중이긴 한데요. KCC 글라스 네. 43,000원에 15%요. 네, 그러면 이제 약수익권이신데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2월에요. 2월 달에 네, 이거 오르고 있을 때 아, 그 매도 타이밍을 약간 놓치셨네요. 그죠? 근데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네네.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많이 떨어져 가지고 네. 이 KCC 글라스가 그 개인 네. 투자분들께서 많이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신 뭐 계기가 있을까요? 아, 이게 자동차가 많이 오르길래 자동차 업종이 네네. 이게 자동차 유리 납품하고 네. 건설 쪽도 좋은 것 같은데 건설 쪽에도 자재를 납품한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회사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네.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갈 것 같았는데 네네.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잘 분석해서 매수하신 것 같고 네. 시장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네. 종목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네. 이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개별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네. 이제 규모가 있는 업체다고 보기 때문에 뭐 시장이 흔들릴 때는 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종목이 좋으면 올라가겠죠? 네. 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택은 뭐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판유리라든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건자재 기업인데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도 많으세요? 네. 네, 저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 요즘에 그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자재 업체들 혹은 인테리어 관련된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 KCC 글라스도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무래도 건축 관련된 모멘텀이 강한 업체다 보니까 국내 주택 신규 공급 재개발 이런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네. 달에 그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네, 다다음 네. 달이네요. 네, 4월 달에,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선거 공약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 해결,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런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선거가 네. 약 한 달 조금 더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제가 볼 때는 소멸이 안 됐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 네, 보유하시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그러면 얼마까지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는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 이제 거래량이 네. 많이 터졌는데 하락할 때는 많이 동반되지 않은 걸로 봐서 수급은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너무 걱정 네. 말고 보유하시면 될 것 네. 같고 네. 제가 이제 목표가는 근데 그렇게 크게는 안 잡았어요. 아, 네. 4만 7천 원까지만 잡았거든요. 아, 이 종목만 생각하면은 사실 5만 원대를 네.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연관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돼서 4만 7천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아마 저가 매수 기회를 제가 볼 땐 또 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관심 가지셔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네. 4만 7천 원 정도에서 수익권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중에 네. 4만 원 초반대로 조정이 올 때 재매수도 가능하다. 무조건 홀딩보다는 약간 네. 유연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4만 7천 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상담을 드렸고요. 상담 되셨기 때문에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선물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돌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다고 시청자님들께서 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상냥하셔서 제가 또 아, 좋은 선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뒤에서 하고 있었어요. 네. 이사장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원하시는지 저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주시고 야!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대씨, 야! 네! 돌려볼게요. 과연 우리 시청자님의 텔레파시를 제가 과연 잘 받을 수 있었을지 돌림판이 돌아가면서 제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아 응원의 메시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었는데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네. 제가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저를 이기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한번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아, 너무 아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늘 KCC 글라스 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 잘 하시고 매도 잘 하셔서 뭐 치킨이든 뭐 햄버거든 여러 개 다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목 고민들 저희가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내가 속썩이는 종목 올려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해결책 제시해드리고요. 상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아, 첫 번째는 응원의 메시지였는데 다음번에 꼭 좋은 거 뽑아드릴게요.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오늘도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저렇게 상담을 잘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면요. 샵 3772번으로 강의를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을 담아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두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종목상담 119 1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잠시 후 7시에는 2부, 오늘 총 2시간으로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팀장님과 함께 또 빠르게 종목 고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아무래도 장이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도 이제 서로 약간 힘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고님도 장이 어려워도 힘내세요 이렇게 해주셨고 은영님이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내가 드가면 따상님도 힘든 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디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디네요. 네, 들어가면 따상. 따상은 신규 상장주의 이제 더블 상한가니까 보통 IPO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많이 나눠주고 계시고요. 이민아님이 이제 아까 상담 되신 분, 네, 목소리 예쁘시다. 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의외로 이제 종목 상담보다는 뭐 강의 영상 신청이라든지 뭐 그냥 제 이름을 보내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내 종목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황 분석, 섹터 분석, 종목 분석, 수급 분석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없어요. 주식은 워낙에 복합적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종목에 대한 분석이에요. 종목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돼 있으면 흔들리는 시장에서 종목이 떨어져도 너무 겁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그냥 듣고 옆집 뭐 철수 엄마가 매수했다고 해서 나도 매수하고 이런 종목군들은 불안해요. 시장이 흔들릴 때 떨어질 때마다 팔까 말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갈피를 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매매를 하시려면 지금은 종목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매수해도 되고 1년 후, 10년 후 주식시장 계속 열립니다. 제가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식만 있으면, 내가 알고만 있으면 돈 벌 기회는 많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종목 분석에 힘쓰자. 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네, 효성이고요. 네, 매수가는요? 89,000원에 30% 있어요. 89,000원이면 최근에 급등할 때 매수하셨나요? 네, 한 2주 정도 됐어요. 아, 근데 매도하실 기회는 있으셨던 거죠?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그때 매도를 안 했는데 네네. 지금 계속 훈련을 해서 죽겠어요. 사실 이 효성은 조금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께 알맞은 종목이거든요.
아, 네, 전 사실 들어갈 때는 네. 올한 하반기까지 사실 중기로, 보고 들어갈, 중장기로, 네네. 네, 그 사실은 30%긴 한데 네네. 조금 더 추가 매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추가 매수. 네. 30%시면은 적은 비중은 아니세요. 아, 네. 근데 한10% 정도는 지금 사실은 그때 처음에 이제 네네. 허송 샀을 때20% 샀다가 이제 조금 더 샀는데 갑자기 지금 막 흘러내렸어요. 그쵸. 시장이 또안 좋다 보니까 효성도 이게 좀 대형주예요. 네, 네네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영향을 좀 피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효성그룹의 지주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주사는 이제 자회사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회사들이 네. 어떤 것들을 영위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효성의 네. 자회사들은 이제 뭐 중공업, 무역, 그 다음에 뭐 섬유, 화학,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어서 경기 민감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 들어서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해지는, 그리고 뭐 지수가 급락할 때더 많이 떨어지는, 네,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는데요. 제가 효성에서 주목하는 거는 그 자회사 중에 효성 첨단 소재거든요. 네. 네, 효성 첨단 소재가 그 탄소 섬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수소차죠. 네, 수소차 관련된 연료 탱크 소재여서 수소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어요. 네네.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더 직접적이긴 하지만, 그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효성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까 제가 이 종목은 어쨌든 중장기로 볼때 조금 더 유용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매도하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기다리셔도 괜찮죠? 아, 네, 저 시간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 보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제가 이 매수를 잘못한 건가요, 팀장님? 아니요, 매수는 괜찮게 했는데,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중소형주가 급등할 때랑 대형주가 급등할 때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수급에도 움직이다 보니까 상승 추세가 정말 급격하게 쏠려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물도 많고 그동안 또 물려있는 수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 거의 10중 8구는 다시 밀립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효성이나 이런 종목들, 원래 액티브하지 않은 종목군들이 갑자기 급등한다 이럴 때는 한번 끊어가시는 게 원래는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도 이제 효성이 뭐 급작스러운 급등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일단 한번 끊었다가 뭐 밑에서 다시 사든지 이렇게 유연한 전략을 짜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격 네네.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네. 지금 8만 원대인데 밀릴 네. 만큼 밀렸어요. 최대로 밀리면 뭐 7만 원 중후반까지도 네, 밀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네. 이상까지는 안 밀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보유 구간이고요. 네. 제가 목표가를 그 8만 9천 원까지 잡았습니다. 8만 9천 원. 이것도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니까 네. 단기적인 흔들림은 너무 염두하지 마시고 보유 네. 비중으로 8만 9천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가 네. 매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비중이 많아서요. 네, 비중도 좀 많고 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좀 네. 더 빠른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시장이 네. 정말 흔들려서 이 종목이 막 7만 원 중반대나 그렇게까지 갈 때, 그때 가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네. 위치에서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추매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으니까 보유 네. 물량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8만 9천 원 근처에서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는 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투입하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라고 또 선물 하나 드려야겠죠? 네, 좋은 선물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아, 네, 팀장님께서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선물 나오는지 지켜보겠다고. 네, 잘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선물을 뽑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정말 전화 연결 안 되셨으면 몇 개월간 또 이렇게 가슴앓이 하시면서 혼자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매도했을지도 몰라요. 아, 정말요? 아, 그렇게 전화 네. 연결돼서 다행입니다, 그죠? 네, 맞아요. 이번에는 시청자님께서 밝아진 목소리만큼이나 좋은 선물을 제가 한번 드려볼 텐데, 시청자님께서
효성 기다릴게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효성 기다릴게. 네, 한번 고맙습니다. 효성 기다리시는 동안 항상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면서 또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과연? 오.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이 갈 예정이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말은 안 듣더니 돌림판이 팀장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계속해서 좋은 선물 많이 뽑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 썩이는 종목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담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팡팡 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나는 오현지 팀장님의 비법이 너무나도 궁금해.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네, 제가 문자로 들어온 내용을 지금 쭉 읽어보니까요.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제 차익 실현을 못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 그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매수도 어렵지만 매도도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매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매도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이제 매도 타이밍 잡기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 두 분 추첨해서 네, 교육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장중에 제가 많은 시황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역시 문자 샵 3772로 네, 제 이름 오현진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답장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 정보들 많이 많이 분석하시고 스스로 공부하셔서 이제 평생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낼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힘껏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청자분 한번 전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노신소재. 네, 나노신소재 매수가와 비중은요? 39,000원에 20%예요. 올해 초 정도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올해 초에 매수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그 매수 위치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저 다른 2차전지 소재주도 좀 갖고 있는데. 네네네. 이 나노신소재만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는 이제 수익을 조금 보셨는데 이 종목이 제일 못 갔던 거죠? 네, 나노신소재가 다른 2차전지 소재주는 오를 때 안 오르고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공부 좀 해서 이렇게 했는데 CNT 도전재가 지금 아직 매출이나 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다 올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주들이 가는 종목은 진짜 잘 갔는데 못 간 종목은 굉장히 소외됐고 이 나노신소재 말고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2차전지 관련주도 많습니다. 그래서 섹터 분석은 제가 볼 때는 잘 하셨어요. 근데 이 2차전지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 성장하면 성장했지 위축될 분야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로테이션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나노신소재로도 수급이 들어올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뭐 시장이 좀 무너졌고 요즘에 보면 또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네. 지금 2차전지 소재주 중에 양극재, 네. 음극재, 동박 이렇게는 좀 필수인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 CNT 도전재는 꼭 필수라고 꼭 할 수 있는 건지 네. 제가 좀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한 1년 정도는 갖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성장성이 좀 확실치 된다면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사실은 그 가격 전략을 조금 짧게 드리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목은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용 탄소나노 튜브의 매출은 앞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차피 2차 전지약 납품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스스로도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일단 수급이 빠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노신소재가 못 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추가 조정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흔들림에 상관없이 내가 3년이든 5년이든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홀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기적인 흔들림이 나온다면 한번 끊고 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을 바로 한번 잡아보면요. 손절가를 26,000원으로 제가 좀 짧게 잡았고 목표가도 33,000원까지만 일단 잡았습니다. 네, 요거는 그 나노신소재가 나빠서 그렇게 잡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시장 트렌드 자체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이 종목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랠리를 조금 많이 보였다가 약간 꺾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손절가하고 저 목표가는 네. 좀 짧게 보시고서 제안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 이제 아주 긴 장기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뭐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보유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도 본다. 그러면 그냥 홀딩 의견으로 드릴게요.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26,000원을 깨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26,000원을 깬다면 매도를 하셨다가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고려해보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노신소재까지 상담해드렸고요. 선물 또 가져가셔야겠죠? 네, 선물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뭐라고 외쳐볼까요? 시청자님께서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바로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어다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나와라, 나와라, 좋은 선물 나와라! 지금 계속해서 마음으로 주문을 외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 과연? 응원의 메시지야, 정말. 아유, 돌림판이. 제가 시청자님 하나, 둘, 셋 하면은 가위바위보가 진행이 될 텐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중 하나만 외쳐주세요. 하나, 네. 둘, 셋! 가위! 이기셨습니다. 바로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남자는 주먹이죠. 네.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이번에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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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은별 씨.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시니까요.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3월에는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 문자와 유튜브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6218님, 하나솔루션 48,300원에 25%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 종목은 저는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주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국내 정책 기대감, 바이든 대통령 수혜 기대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국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모습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차적인 기대감은 일단 소멸이 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태양광주, 그다음에 풍력주, 친환경 관련주들 수급이 조금 빠집니다. 단기간에 낙폭이 커서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강한 반등은 아닐 거라고 봐요. 매도가를 잡자면 저는 47,000원에서 8,000원 그 정도까지만 반등 노려서 일단 교체를 하셔서 상대적으로 좀 저점에서 움직이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4차 산업 관련주, 5G 관련주 네,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의 관점을 좀 바꿔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 상담 볼게요. 이다리맘님, HB 테크놀로지. 요거는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해서요. 기술적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밑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지지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다음 주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 2,700원까지만 볼게요. 지금 매수가가 2,900원. 네,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보시고요. 장기 투자까지 하기에는 매력이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나오셔서 이제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2,7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 이용해서 종목을 교체해 주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상담 한 분씩 봤는데요. 이분들께도 선물 드려야겠죠. 좋은 선물 은별 씨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오늘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 총 두 분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돌림판 돌려볼 텐데 가장 먼저 한화솔루션 상담을 받은 시청자님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6218번님이시고요. 다양한 꿀팁들 방출을 갑자기 하셨는데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팀장님께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다양한 다른 종목군들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은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종목 교체 꼭 잘 하셔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음 다가오는 3월 꼭 대박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고요. 이달이 맘님이십니다. 오늘의 정답 상담은요. HB 테크놀로지 상담을 받으셨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이달의 맘님, 좋은 선물 나와라! 과연 어떤 선물 나올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돌림판에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점점. 과연?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달의 맘님, 요즘 채팅창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자의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연락할 거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목상담 119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방송이 끝이 아니고요. 잠시 후 7시에 2부가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현진 팀장님이 다음 달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실 건데 채널 돌리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2시간 연속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팀장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빨간 날입니다. 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3일 정도의 휴가를 갖고 이제 또 다음 주 화요일 시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름 오현진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제가 1월 15일에 제시해드린 종목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31.3%를 기록하고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죠.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과 에너지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4번, 5번 정도 강조드렸어요. 4차 산업 관련주, 이제는 4차 산업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로봇, 인공지능, 그다음에 5G는 이제 조금 천천히 움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홈 IoT, 홈 사물 인터넷, AR, VR 이런 종목도 될 수 있고요. 4차 산업 관련주들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확실히 못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4차 산업 관련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 관련주의 순환매로 인해서 RS 오토메이션을 말씀을 드렸고,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왔던 모습이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그 1월 말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한번 나왔는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커요. 그래서 11,000원을 소화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하신 분들은 재매수를 하긴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500원에서 11,000원 요 정도 갔을 때 강력한 매물대가 일단 11,000원에 버티고 있고 시장도 별로 안 좋으니까요. 한 11,000원 선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시해 드릴 종목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낙폭과대 엔터주 중에서 한번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잘 갔는데 못 간 엔터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형 엔터사 중에서 CJENM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낙폭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은 분명히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OTT죠. 네, OTT 서비스가 확장이 됩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TV도 사실은 이제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콘텐츠 공급이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를 CJENM 그리고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업체들이 팍팍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JENM의 그 넷플릭스향 콘텐츠 공급도 아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낙폭과대주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강세장에서는 높은 종목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강세장이 아니죠. 변동성장, 약세장 이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실 때는 고점 종목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까지 주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당장 빠르게 반등한다 이런 관점은 아닌데요. 1, 2개월 정도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충분히 관심 가지실 만한 위치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13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한 16만 원 정도, 한 몇 개월 정도는 투자기간 보셔야겠죠. 네,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로 네, 잡아드릴 테니까요. CJENM 네, 중장기로 관심 가지실 분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략인데요. 글로벌 상품 가격 추이를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가상화폐 가격의 등락이 커요. 근데 가상화폐 가격이랑 주식시장이랑 연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할 때 시장도 반등하고 가상화폐 가격이 무너지면 시장도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나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예측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충분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짜세요. 주식을 한 번에 매수하고 한 번에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변동성 시장, 하락장 이런 시장에서는 특히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필요합니다. 수익이 좀 낮아질 수는 있죠. 하지만 리스크를 낮추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해요. 지금은 고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차분히 매매하셔서 이 약세장을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너무 빨랐죠? 장중에 저를 또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그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화면 중앙에 나타날 겁니다. 핸드폰에서 뜨는 링크 누르고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양한 정보들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제 이름 네,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또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려봐야겠죠.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1부 알차게 잘 보내셨나요? 스마트 세결사 오현진 팀장님께서 1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동영상 강의 당첨자 두 분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3월장부터는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1시간 너무너무 짧습니다. 아픈 내 계좌, 상처받은 내 계좌 치료받기에는 이 1시간이 너무 짧았다 하신 분들 을 위해서 잠시 후 7시에 2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부에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2부 1시간 동안 또 알차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0분 뒤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잠시 후에 봬요.